알려줘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색이 바뀌는 붕댕이 정체를 알려주세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여기 색깔이 변하는 곤충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있나요? 예, 저희가 연구하는 곤충 중에서 습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곤충이 있어요. 습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습도에 따라서 색깔 진짜로 변해? 예, 변합니다. 아니, 습도에 따라 색이 변한다?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어디요? 어디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풍뎅이라고요? 우와, 진짜 크다. 어머, 이렇게 커요? 남아메리카에 사는 풍뎅인데요. 네. 이름은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는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장수 풍뎅이야. 어때? 멋지지?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가 이 물만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정말 이 풍뎅이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물만 뿌린다고 진짜 몸색이 바뀐다고. 아니 일단 뿌려보자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정말 몸 색깔이 서서히 변한다? 처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몸 색깔이 어둡게 변했어. 진짜 변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겉껍질의 모양이 특별한 크기와 패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특정한 색깔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도 이 그런 구조색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싫어. 구조색? 아. 구조색이란 색소가 아닌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카멜레온 그 보호색이랑 비슷한 건가요? 카멜레온은요. 색소 단백질을 가지고 자기 환경에 맞는 색깔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랑은 좀 다르고 몇몇의 생물들은 특이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공작새의 경우도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처럼 색소가 아닌 특별한 구조 덕분에 색을 나타내는 거야. 빛이 어떻게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 보이는 거지. 예를 들자면 색이 없는 물방울이 일곱 빛깔 무지개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구조색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모포나비 얘기를 해요. 모포나비요? 네, 나비의 종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되게 화려하죠. 네. 네? 사람들이 나비를 보면서 이런 파란 색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도 색소가 없고 구조색이에요? 네, 이것도 구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은 예쁜 파란색을 색소 없이 만들 수가 있어. 모포나비의 날개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흡사 비늘이 쌓인 것 같은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또한 독특한 무늬가 있지. 이 특별한 무늬들이 특정 색을 반사해 그 색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 장수풍뎅이 또 특이하게도 구조색을 가지면서도 습도가 머금으면은 또 반사하는 색깔이 달라지면서 지금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나무와 풀이 많은 우림 지역에 살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땐 황갈색이 몸을 숨기기에 편하지만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오면 바닥에 습기를 머금고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런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본따서 그러면 습도에 따라서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습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우리가 습도계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습도계라면 공기 중에 습도를 측정하는 기계잖아. 그런데 풍뎅이로 어떻게? 여러분,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원리로 만든 습도계래요, 습도계. 아니, 이게 정말 습도계라고? 이게 색깔이 변하나요, 이게? 네, 색깔이 변하는 거 진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요? 색깔이 네. 변하는 거를? 네. 네. 진짜 궁금하네. 어서 보여주세요. 떨립니다, 떨립니다. 자, 이제 분사! 자, 과연 결과는? 어머나, 정말 색이 변하고 있다. 습도의 정도에 따라 초록색이 차츰 짙은 색으로 색깔이 아주 민감하게 변하고 있어. 풍뎅이의 보호색 원리를 이용해 이런 습도계까지 만들다니 정말 신기하군. 그래? 과학자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걸 우리가 생체 모방공학이라고 해요. 생체 모방 공학? 공학.